안녕하세요. 아산본대과 대표원장 원재범입니다. 림프종은 혈액암의 대표적인 질환 중의 하나로 면역체계의 일부인 림프계에서 비정상적인 세포가 과다 증식하는 암입니다. 발병 시에는 다발성으로 나타난 특징을 보이고 호지킨 림프종과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명확한 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바이러스 감염이나 면역 결핍증, 쇼그렌 증후군,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등의 자가 면역 질환과 연관이 있거나 항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호지킨 림프종은 4기로 나뉘는데 1, 2기는 완치율이 높으나 백혈병, 유방암, 갑상선암, 폐암 등의 2차성암과 심장질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3, 4기는 1, 2기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비호지킨 림프종은 치료를 받으면 일단 호전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재발이 작고 2년 안에 재발할 가능성이 크므로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치료는 악성도와 병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림프종의 종류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고 방사선 치료, 항암 화학요법, 표적 치료, 자가조혈 모세포 이식 등의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환자 자신의 조혈 모세포를 채취해서 냉동 보관한 후에 필요한 시기에 이식하는 방법이고요. 즉 고용량의 항암 치료 및 전신 방사선 치료로 종양세포를 최대한 제거하고 이로 인해서 수반되는 손상된 골수 기능을 미리 채취한 조혈 모세포를 사용을 해서 골수 기능을 회복시키는 치료법입니다. 항암 화학요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포독성 항암제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 세포 중에서 빠르게 자라는 세포에도 영향을 주기에 부작용이 발생됩니다. 하지만 표적치료제는 발암과정의 특정 표적인자만을 억제해서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치료제입니다. 따라서 탈모나 구토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혈액암은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김치, 된장, 고추장 등은 그냥 드시면 안 되고 끓이거나 볶아서 먹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젓갈, 생선회, 육회 등의 나름식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항암 치료나 조혈 모세포 이식 후에 면역 기능 회복을 위해서 고기를 볶거나 삶아서 타지 않는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